콩밭매는 아낙네야라는 노래 잘 아시죠? 예, 이 칠갑산은 그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군에 있는 산입니다. 높이는 한 559.8m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정상에 서면은 거칠 게 하나도 없어서 저 멀리 아주 잔잔한 산그림에가 아주 상쾌하고 또 시원한 조망까지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. 산행 들머리는 장곡사 그리고 또 천장호 출렁다리 한티제 등이 있는데 저는 그 한티제에서 시작해서 천장호 출렁다리로 내려가는 코스를 잡았습니다. 한티제에 있는 그 칠갑산 도립공원에서 시작을 하면 칠갑산 정상까지 걷기 편한 산책로를 따라서 걷는데 정상 거의 도착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나무계단만 힘을 내서 올라가면은 바로 정상입니다.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이날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하늘도 구름도 그리고 저 멀리까지 보이는 산자락들도 정말 다시 봐도 정말 좋네요. 천장호 출렁다리로 내려가는 길은 이 길이 오르락 내리락 걷는 재미는 있는데 이 경사 구간은 짧아도 하산길이라서 좀 녹록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뭐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. 자, 한티제에서 이 천장호 출렁다리 코스로 걸으실 분들은 천장호 출렁다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한티제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. 비용은 한 15,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나오고요. 걷는 시간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울창한 숲과 부드러운 흙길 그리고 시원한 조망까지 즐길 수 있는 칠갑산 산행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